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위고베른 한미동맹과 문화교류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양국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가는 서바이벌 온라인 퀴즈 대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금이 환영을 기다리는 분들의 특별한 응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선 진출자 가운데 중에 저의 친구 수정이가 본선 진출을 했다고 해서 응원을 해주러 나왔습니다. 파이팅! 1등하자! 자, 대현이. 아빠 파이팅! We all believe in you and we are all proud of you. Can intervene three participants at the top and I'm cheering for my team and I hope that one of us gets to win.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반전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자, 6.25 전쟁 당시 전쟁 물자가 들어오는 항구가 되었고 당시 많은 피난민이 거주하면서 임시 수도로 기능하기도 했던 이 도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입니다. 이 도시는 인천이다. 과연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X를 올려주셨고,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전통 요리를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삶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정답 들어주시죠. 정답 발표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소도시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내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그리고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이 미군 부대 내의 학교는 미국의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정답 들어주시죠. 자, 그럼 정답은요? X입니다. 네, 바로 미군 부대 내 학교는 미 국방부 소속 교육청 2DA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하네요. 자, 그럼 후반전 11번 문제입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100 1위를 2주 연속 기록한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들어주시죠. 와우. 와우. 정답은요, BTS. 축하드리겠습니다. Okay, BTS. 예. Congratulations. 문제입니다. 1951년 6.25 전쟁 당시에 미합중국의 맥아더 사령관과 대한민국의 백선엽 사령관이 만난 건네서 만난 이 문장은요, 지금까지도 한미동맹의 대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위고소프트즈의 이름을 따오기도 한 이 문구는 과연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정답 들어주시죠. 정답은요, 위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축하드리겠습니다. The answer is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네. 다해서 아는 네. 만큼 해줄 거예요. 네, 일단은 승자 승리 할 것이 목표를 바라보고 시작한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제가 지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를 좀 더 넓히도록 생각합니다. 응원해주는 팀 11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친구들 위해서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고 갑니다. 우리 모든 우리 최종 6인 모두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2번 문제입니다. 이 산맥은 북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캐나다에서 미합중국까지 남북으로 4,5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 콜로라도주의 엘버트산으로 무려 해발 4,401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산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요, 바로 로키 산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소설은 미합 중국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으로 신분의 장벽으로 사랑에 실패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미합 중국의 문화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합 중국 소설로 손꼽히는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시작!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아, 두 분 난이네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의 결승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제 결승 두 번인데 찬욱님 우승에 대한 이 각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뭐 제가 카투서도 지원해봤고 그 다음에 미국 서포터즈도 이번에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야. 그런데 네. 좀 그 아쉬움을 여기서 달래기 달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쁩니다. 마지막까지 올라온 만큼 네. 둘 다 고생하셨고 이제 둘 다 둘 중에 한 명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시에 올라갈 경우 추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 배우는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 시즌 1부터 6까지 선화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미국 드라마인 미스트리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아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한국인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정답 들으세요. 갈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나뉘었습니다. 짜놓은 각본인데요. 이번 정답은 바로 김윤진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 김은정님, 조현영님, 이순희님, 나로비님, 네. 2등은 장용정님, 1등 박찬웅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선 축하드리겠고요. 우승 소감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진짜 이렇게 우승까지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네. 일단 뭐 키워드 주시는 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뭐 어제부터 검색을 해서 한 6장 정도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외웠는데요. 그래도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좀 많이 기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점과 함께하는 그런 동맹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하게 또한 상호 이해가 네. 또 지속적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한 오늘 소중한 시간 위고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좀 힘들었던 이 지친 마음들이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온라인 도전 위고벤 안녕.